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50페이지 기본 문제 4번 풀어봤죠, 그죠? 예, 풀어보셨고, 붕괴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47쪽을 한번 보세요. 그 47쪽에 보면은 3번, 요 붕괴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붕괴. 47쪽에 3번, 예, 붕괴. 이건 붕괴는 안 되어 있고, 지금 결합 관계만 아래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붕괴는 뭐 적으실 분 적으시고, 그냥 뭐 보시도 다 아실 거니까. 1번 한번 보세요. 외상 매입금 5만을 현금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죠? 뭐 대변에 현금, 차변에 외상 매입금. 아시겠죠?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면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한쪽만 먼저 기재하면 됩니다. 3번. 차입금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이자 비용. 예. 5번. 현금을 원입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죠? 현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처음 이제 영업 개시하는 걸 우리가 자본금이라 합니다. 5번. 원가 5만의 상품을 7만에 팔았다. 그랬으니까 상품이 나갔죠? 대변의 상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알겠죠? 그리고 이익이 생기겠네요. 그죠? 차익금과 그 이자를 현금 지급해 현금이 나갔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갔죠? 5만 5천 원. 차변에 차익금 5만 원, 이자 비용 5천 원. 7번. 현금 10만 원 차입하다. 돈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 차익금. 수수료 3천 원 현금 지급하다 그래죠.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9번. 현금을 도난당하다 그랬으면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 잡 손실해도 되고 뭐 도난 손실해도 되고. 10번. 점주가 사용으로 현금을 인출해 가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나갔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 자본금, 자본의 감소 또는 인출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가계정 쓰기도 하는데 왜냐면 자본의 감소다. 기업 돈이 나갔으니까. 예, 그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제 양식에 보시면은 표준시가, 뭐 잔액식, T자 계정이라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계정의 분류에 보면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의 계정 나와 있습니다, 그죠? 포괄하는 말은 나중에 말씀해 드릴게요. 그 포괄 손익하는 계정 우리가 합한돼서 포괄하는 말을 쓰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우리가 실제 계정 또는 실지 계정이라 하고 수입 비용을 명목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아래 그 특수계정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통장에는 전체를 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외상 매출과 외상 매입금이고, 대조계정이라는 거는 비만 기록이라 하는 건데, 입장에서 이제 잠깐 이제 표시해 놓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수 의무를 배수를 했다. 배수 의무, 배수 의무 대충. 빚 보증을 썼다. 보증 의무, 보증 의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명계정 나오죠, 그죠? 인명계정 하는 거는 사람 이제 회사별로 이름별로 해주는 게 인명계정입니다. 예, 그 평가계정은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라든가 뭐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계정 이런 걸 말합니다. 그다음 계정기입의 법칙 뭐 이런 건 아시겠고, 뒤로 넘겨 보세요. 51쪽에 보시면 장부가 나와 있죠, 그죠? 장부. 그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다. 그 주요부에는 분계장과 총괴조 원장, 보조부에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 이랬죠. 등등 이런 장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뒤로 넘기세요. 예, 유의사항 뭐 읽어보시면 되고, 전표제도 있죠. 전표제도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분계장 대용을 쓰는 거, 그죠?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있다. 결산 나오죠, 그죠? 결산, 이 결산 절차가 있는데, 그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결산 후 절차. 그 예비 절차가 바로 뭐냐 하면은 시산표 작성, 재고조사표 작성, 정산표 작성. 여기 이제 예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본 절차는 이제 계정과목 처음 마감하는 거죠, 그죠? 계정과목 뭐 대체하고 마감하고 이런 게 이제 본 절차로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요 순서에 따라 한다 보시면 되고. 시산표 나와 있죠, 그죠? 시산표. 예, 시산표에 나와 있는데, 그 시산표는 이제 55쪽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겁니다. 예, 나와 있죠. 그죠? 시산표, 학계장의 시산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히 하나 아셔야 될게 왼쪽에 5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게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몇번 나왔었죠. 그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산표라 하는 것은
이 자변학계와 대변학계가 같거든요. 이 자변학계와 여기 자변학계와 이 학계 같잖아, 그죠? 이 합계가 같다 해요. 이 자변학계와 대변학계 같다, 그죠? 이렇게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10원을 동시에 이렇게 입했다. 추가 이중 기입했다. 그럼 이건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한 10개가 있는데 같은 요런 금액을 양쪽 다 빼버렸습니다. 이건 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자대변에 동시누라, 이거는 동시누라 하는 거는 자변 대변을 말합니다. 거래는 양쪽이 생기니까 한 거래를 동시에 빠뜨려 버렸다. 그럼 양쪽 다 빠져버리니까, 그죠? 알 수 없잖아, 그죠? 예. 이거 뭐 100원 있다가 여기 10원씩 빠져버리면 똑같아지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하는데 알 수 없겠죠, 그죠? 예. 이중 기입했다. 양변에, 자대변에, 양변에. 양변이라는 건 거래, 거래가, 그죠? 동시 누락이나 이중 기입했다.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현금할 것을 예금했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계정 오류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찾을 수 있는 거는 뭐죠? 그렇죠. 요거 한쪽 오류는 알 수 있죠, 그죠? 한쪽에는 100원이고 한쪽에는 만약에 90원이다, 이건 알 수 있잖아. 한쪽에 자변이나 대변 어느 한쪽에 잘못된 거라면은 이 금액도 틀리겠죠, 그죠? 그냥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요런 거다. 대표적으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예, 다시 한번 보세요. 동시 누락이나 이중 기입이나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분류를 잘못했다, 이런 거. 근데 우리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뭘까? 한쪽 오류다, 그죠? 한 변, 왼쪽이나 오른쪽, 차변이나 대변의 한 변의 오류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런 한 변입니다. 요 내용이 곧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시산표 대차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게 틀릴 때는 이제 거꾸로 작성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죠? 시산표를 확인하고, 그죠? 기말 정리사항도 확인하고, 원장도 확인하고, 붕괴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확인하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순서는, 오류 발견 순서는 역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5쪽 아래 한번 보세요. 재고 조사표 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기말 정리사항입니다.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을 표로 나타낸 것, 그걸 우리가 재고 조사표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56쪽에 나오죠, 그죠? 이 나와 있는 이게 핵심입니다. 공부할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결산 정리 사항 이런 거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 부분이 시험에 최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4번입니다. 지금 요즘은 감가 상각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1번. 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예, 이런 부분. 다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할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56조에 보면은 손익계정의 결산 정리가 나와 있다. 그죠?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9월 1일에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1년분 120원을 지급했다. 보험료를 우리가 1년분을 9월 1일에 지급했습니다. 내년 8월 말까지. 그런데 오늘은 12월 말일이죠. 오늘 결산해야 되잖아, 그죠? 10월 말에 결산하는데, 자 보세요. 그럼 요만큼은 날짜가 지났잖아. 요건 내년 거니까 날짜 안 지났죠, 그죠?
그렇죠? 오늘은 이날입니다. 오늘 이날. 그죠? 12월 말일이잖아. 날짜가 지난 거는 9, 10, 11, 4개월이네. 40은 만큼은 날짜가 지났고, 80은 날짜가 안 지났습니다. 그죠? 40은 날짜 지나면 80절은 안 지났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예. 우리는 9월 1일 날, 장부에 어떻게 적어 놨을까요? 보험료 120원 현금 지급했겠죠. 그죠? 그러면 현금이 나갔다. 120원 나갔다. 왜 나갔느냐? 보험료 나갔다. 그죠? 이렇게. 일찍 나왔겠죠. 장부에 돈 나갔으니까. 우리는 발생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때 거래가 발생돼서 이미 장부 기장해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은 12월 말에 이걸 수정분기 해야 되잖아. 그죠? 돈이 120원 나간 게 아니죠. 그죠? 120원 돈은 나갔지만은 이날 대해 가지고 보니까 원래 보험료는 40원이고 내년 게 80원이죠. 요건 날짜가 지났잖아. 그죠? 요 날짜 지난 거는 비용 떨어야 되잖아. 요 안 지난 거는 다음에 넘겨줘야 되죠. 그죠? 요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실제 금년에 보험료가 얼마죠? 40원이죠. 얼마 나갔죠? 120원 나갔지만은 실제 발생은 40원이잖아. 그럼 요걸 40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40원으로. 요 120원을 40원으로 고치기 위해서 수정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얼마 빼야 되겠죠? 80원 빼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40원 남아있잖아. 이래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정분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수정분기. 그럼 요걸 뭐 어떻게 할 거냐, 요 차변에. 요 돈은 내년 거잖아. 미리 준 거죠, 그죠? 이걸 성급보험료라 합니다. 성급, 먼저 지급했다. 먼저 지급에 대해서 성급보험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보험료 계정은 비용 계정이죠. 앞에 성급이 붙었죠. 이건 자산이라 합니다. 자산. 앞에, 보험료 앞에 성급이 붙었잖아요. 이건 자산. 그래서, 아, 다음에 넘길 때 요리 넘기는구나. 성급보험료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한 번 더. 9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 120원 지급했습니다. 그럼 요래 분기를 했겠죠. 그죠? 12월 말에 수정분기 한다. 수정분기. 그럼 원래 보험료가 40원이니까 요걸 40원을 고쳐야 되잖아. 그죠? 80원 빼야 되겠죠? 선급보험료 80원. 요걸 우리가 수정분기라 하는 겁니다. 수정분기. 아시겠죠? 예. 시험이 여기 나옵니다. 요거, 요거. 맞는 거 찾아보세요. 이래 나옵니다. 시험에. 다음 중, 요렇게 이제 거래를 주어지겠죠? 요거 맞는 거 찾아봐라. 이랍니다. 자, 이러세요. 그럼 이제 보험료. 이번에는 8월 1일 날 이자를 받았다. 수취했다. 그럼 9, 8일을 받았으니까 내년 7월 말까지겠죠. 그죠? 예. 받았습니다. 오늘은 언제죠? 12월 말일입니다. 말. 자. 이자를 내가 받았습니다. 1년치 받았는데 요게 모두 120원이잖아. 그죠? 그럼 요게 8, 9, 10, 11, 12, 5개월 분. 그렇죠? 요거는 몇 개월? 7개월이죠. 그럼 5개월 분치가 얼마죠? 50원이죠. 120원, 70원. 이렇게 됐잖아. 요 날짜 지났죠? 그럼 자, 우리가 8월 1일 날 1년분 120원을 받았을 때 분기를 해놨겠죠. 장부 기장하기 위해서 현금 받았다. 그죠? 120원 받았는데 이자 돈 받았잖아요. 이자 수익 120원을 받았다. 분기를 분기했겠죠. 그죠? 받았을 때는. 네, 그냥 오늘 며칠이죠? 그렇죠. 12월 31일이죠. 31일 날 분기합니다. 자, 금년에 받은 이자는 50원이잖아.
그죠? 내년 게 70원이잖아. 그러면 원래 이자 요건 120에 50원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것 얼마? 70원 빼야 되죠. 반대로 이렇게 뺄 때는 이렇게 70원 빼면 그럼 50원 남았잖아. 50원 남았죠. 요거는 내가 요 내년 걸 미리 받아 놨잖아. 선수 이자라 이랍니다. 뭐 이자 70 이렇게. 요게 수정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 선수 하는 걸 먼저 받아줘야죠. 부채.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이 나오면은 성급 뒤에는 급하니까 비용이 나옵니다. 지급했으니까. 미지급도 지급이죠. 그죠? 비용이 나오고 선수하면 수익이 나옵니다. 이것도 수익이 나오고 이렇게. 요거 성급과 미수는 자산 계정입니다.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 계정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자산 계정이고 요거는 부채 계정이랍니다. 그리고 성급과 선수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연 계정. 이연 계정이라고 하고 아직 안 받았죠? 앞으로 줘야 되죠. 예산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산 계정.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이래 보시다가 보세요. 수익의 이연 가면 보세요. 수익의 이연은 요 계정이잖아. 그렇죠? 그 비용의 예상하면 비용의 예상은 요거죠. 미지급 비용. 그죠? 또 비용의 이연 가면 요거잖아. 무슨 말 알겠죠? 권익세로도 나오면 이연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세요. 요거.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 성금 나오면 먼저 줬으니까 받아야 되잖아. 그죠? 자산. 선수를 먼저 받았으니까 줘야 되죠. 부채. 미수는 안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죠. 자산. 미지급 안 줬으니까 줘야 되죠. 부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예. 그리고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소모품비는 비용입니다. 알겠죠? 소모품은 자산, 비는 비용. 비용.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계정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어차피 이제 우리 하면서, 여기서 좀 더 이제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뭐냐 하면은, 자, 9월 1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9월 1일 날 이때 성급 보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차이점은 요거 차이점이죠. 그죠? 이 경우에서 두 가지란 말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그냥 보험료로 처리할 수도 있고 성급 보험료로 할 수 있다. 왜? 이날 미리 줬으니까 성급 보험료잖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9월 1일만 이제 이번에 12월 말에 수정분기 해야 되잖아. 그죠? 자,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날 현재 성급보험료가 이날 현재 봤을 때 이만큼 미리 줬잖아. 그죠? 근데 오늘은 이날이잖아. 요건 날짜 지났죠? 미리 준 거 요거잖아. 그죠? 오늘 봤을 때는 80원을 미리 준 거지. 그죠? 9월 1일 날에는 120원을 미리 줬지만은 12월 말에 와서는 80원 미리 줬습니다. 그럼 결국은 요걸 얼마로 고쳐야 되죠? 80원 고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80원 고치기 위해서는 요 40원 빼야 되죠. 예, 선거보험료 40원 이렇게 뺀다. 알겠죠? 그럼 요 40원은 뭐냐? 원래 보험료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자변의 보험. 좀 어렵죠, 그죠? 예. 이걸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는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금요도 나왔습니다. 매년, 거의 매년 나와요. 근데 반드시 문제에서 요 말은 주어집니다. 보험료로 처리했다, 선급보험료로 처리했다, 요 말이 주어집니다. 요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안 주시면 안 되니까. 답이 두 개 나와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이제 보세요.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요령.
보며 나왔다 하거든 그냥 반대로 선거 보며 하세요. 알겠죠? 선거 보며 하면 뭐 보험료 해버리세요. 이렇게 무조건 막 생각하지 말고 적어버리고. 자, 선거 보험료는 미리 준 거잖아, 그죠? 미리 준 거 얼마? 80원이죠. 요 보험료 쓴 거잖아, 보험료 얼마? 40원. 예, 끝났습니다. 바로 일하자 이겁니다. 알겠죠? 한 번 더. 자, 보세요. 이제 이 문제 나왔습니다. 요령, 요령. 예, 한 번 더 요령입니다. 보세요. 자, 보험료로 했다 하거들라 뭐라 한다? 그렇죠. 선거 보험료. 선거 보험료. 선거 보험료 하면 뭐 하고? 보험료. 알겠죠? 그죠? 선거 보험료는 요날 미리 준 거는 얼마? 80원. 보험료는 요 썼는 거 얼마? 40원. 이제 쉽죠? 그러면은 반대편은 선거보험 요 뭐 해야 되죠? 또 선거보험 하면 안 되잖아, 같은 거. 그럼 보험료 하면 되고. 아, 보험료 80원 하면 되고. 요거는 보험료니까 뭐라 하고? 그렇죠. 선거보험료 40원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보세요. 이 순서 순위 나왔다. 무슨 이죠? 선순위죠. 그죠? 선순위자 해버리세요. 그냥 반대로 선순위자 하고 미리 받은 거 얼마? 요거잖아. 70원. 차변은 무슨 이자? 이자 수익.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간단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이해는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고 답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만약에 소모품이 나왔다 그럼 뭐하고? 소모품 B. 소모품 B가 주어졌다. 소모품. 알겠죠?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딱 한다 하나 딱 기억하세요 하고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하나 달아볼게 한번 보세요. 자, 잠깐 교재를 뒤로 한 넘기 보세요. 예, 81쪽. 그럼 이제 실제 우리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연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81쪽에 예, 20번 보세요. 한국 아파트 단지는 9월 1일에 12개월 분의 화재 보험료 96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보험료를 했다 그랬습니다. 보험료. 그럼 수정분계 뭐였죠? 보험료로 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답 뭐 하면 되죠? 선거 보험료. 보험료를 했다 그랬으니까 선거 보험료다, 그죠? 미리 준 거 얼마고 그것만 기억하면 요요요요 체크하면 되잖아. 자,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일 날 줬으니까 9월 1일부터 내년 18월 말까지니까 미리 준 거는 12월부터 8월 말까지 미리 준 거잖아. 8개월 분치. 한 달에 8만 원이네, 그죠? 한 달에 8만 원, 8개월 분치가 얼마죠? 8개월 분치. 한 달에 8만 원씩. 얼마? 88이 60, 64만 원이잖아. 그죠? 96만 원이니까 한 달에 8만 원씩. 미리 준 거 8개월, 88, 64만 원. 끝났습니다. 대변은 뭐? 보험료. 선거 보험료 63만 찾아보세요. 딱 3번 하나밖에 없네. 정답. 대변의 보험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시, 20번 다시 보세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보험료. 그걸 뭐라 한다? 선거 보험료. 하고 대변에 보험료. 성범이 했던 요 미리 준 거 얼마고 보면 돼. 미리 준 거. 오늘 현재, 12월 말 현재, 8월 말까지니까 8개월 분치구나. 64만 이렇게. 알았죠, 그죠? 예. 이번에 22번 한번 볼까요? 22번 보세요.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만 원 현금 지급하면서 선거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였다. 그랬습니다. 선거 보험료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 할까? 그렇죠. 보험료. 알겠죠? 보험료. 이 보험료는 쓰는 거, 비용이잖아. 원래 비용. 그럼 원래 비용이 언제냐?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잖아. 그죠? 10, 11시, 3개월 치죠. 3개월 치는 얼마? 3만 원이겠네. 차변의 보험료 3만 원. 벌써 답이 나왔잖아. 1번. 대변은 선거보험료 3만 원 이렇게. 요것만 딱 정해보면 벌써 답이 보이죠, 그죠?
하나 더. 23번. 이 처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경기상에는, 자, 그게 6개월, 11월 1일 날 6개월 분 임차료 9만 5천을 지급했다. 6개월 칩니다. 이때 수정분계 했습니다. 자, 아래 딱 보니까 뭐 돼 있죠? 성급 임차료 돼 있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임차료. 네? 임차료. 임차료. 하고, 임차료 했으면 금액 찾아야 되잖아요.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니까 쓰는 것만큼 11월 1일부터 12월 말 두 달치네. 6개월에 9만 원이니까 한 달에 1만 5천 원. 두 달이니까 3만 원이다. 임차료 3만 원 답. 대비는 뭐하고? 선거 임차료. 그죠? 1번 정답. 좌변의 임차료, 대변의 선거 임차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래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한 번 더 할까요? 25번. 8월 1일에 1년분 임차료 12,000원 현금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그랬습니다. 비용 떨었다 그랬네. 그러면 임차료로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임차료. 비용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하자? 그렇죠. 성급 임차료. 응? 성급 임차료. 알겠죠? 하나밖에 없네. 벌써 답이 나왔다. 그죠? 몇 번? 5번 답. 이제 금액은 우리가 보면 되잖아. 그죠?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12월 말부터 7월 말까지 7개월이다. 그죠? 7천원이겠네. 대변의 임차료. 선거 임차료, 임차료.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할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합니다. 예, 오늘 한 거,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고,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 나왔다 하면 소모품 B, 반대로. 소모품 B 나오면 소모품, 이렇게.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걸 딱 알았으면은, 한번 다음에 딱 체크해놓고 나서, 다음에 또 잊을만 할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너무 잊어버리, 너무 오래 안 오면 또 잊어버리시니까.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61쪽에 정산표 나오네, 그죠? 정산표라 하는 것은, 먼저 양식을 한번 보세요. 그 뒷장에 보시면은, 시산표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세 개. 잔액시산표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 해서 거기에 차변 해서 차변 대변해서 모두 몇 개? 금액란이 몇 칸입니까? 여섯 칸이죠. 유기식이라 이랍니다. 거기에 이제 정리기입, 기말에 정리하는 거 있죠. 정리기입란이 또 두 개 있으면 파리식이라 이랍니다. 사분할 따로 하면 열 개 되니까 이제 12식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금액란이 여섯 칸 있으니까 유기식, 여덟 개 있으면 파리식. 예. 그 다음, 총회장 마감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마감할 때, 이래 마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현금 계정이다, 그죠? 여기 뭐 보면 예를 들어서 천 원이고, 여기에 뭐 700원이다, 있으면은, 이게 그죠? 12월 말에 분기할 때, 차기 2월 300원이라죠. 이렇게 해서 천 원 적어주고, 그 다음 1월 1일 날 여기 정기월 하죠. 300원 이렇게. 그, 1000원 치료하면 300원 남았잖아. 그래, 차기로 마감하는 거, 요걸 우리 영비식이라 해라, 영비식. 그,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마감하고, 비용수익은 그냥 손익입니다. 손익 떨어보면 되고, 요렇게 마감하는 걸 우리가 영비식 마감법이라,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런 거 한번 들어놓으세요. 뭐, 시험에 크게 안 나옵니다. 요걸 잔액으로 마, 잔액 300원 이런 마감하는 게 있죠. 요걸 대륙식 마감법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이쪽이니까, 영비식 마감법을 쓴다. 그죠? 거기 하나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결산 보고서 있죠? 그죠? 예,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추석도 포함한다 그랬죠. 추석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뭐, 여기만 예금이다. 그죠? 이렇게. 1번 해놓고 나서 1번 설명이 있죠? 요 예금은 서울은행, 뭐 동작 지점 보통 예금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추석이라 합니다. 추석이고 여기에다가 요 간단하게 뭐 서울은행 동작 지점 해 놓은 요거는 주기라 합니다. 주기. 주기
추석. 요것도 재무제표 일부죠. 여기 일부, 일부에 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을 포함한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가 나오네. 그죠? 그 표 가운데 보시면 좌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자본 나와 있죠. 등식은 이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요 등식 우리가 재무상태 등식이라고. 자산만에서 자본, 부채는 자본이다. 자본 구하는 걸 우리가 자본 등식이라 합니다. 자본 등식. 예. 그리고 그 뭐 작성한 건 한번 참고로 보세요. 예. 다음에 64쪽에 손익계산서. 그거 보면은 수익 비용, 순익 나오죠. 그죠? 그걸 등식으로 나타낸 거죠. 손익의 등식은 총비용과 플러스 순익은 총수익이다. 반대. 손실이 나오면 반대가 되겠죠. 그죠? 예. 총수에서 총비용, 뭐 순익이 되고는 손익법이라 하는 거고, 기말자본만의 기초자본은 순익이 되고는 재산법이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 뭐 계산한 건 이제 해봤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66조에 보면 계정과목 나와있죠. 그죠? 이런 거 이제 참고로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거 하나하나 우리 할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회계원리의 전부분, 전체 말하면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흐름. 예. 이제 흐름을 이해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88쪽에 넘어갈 겁니다. 이제 금융자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제가 입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산, 현해주, 외상권부터 이제 하나하나, 예, 그것부터 이제 해나갈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88쪽에 나오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조금 더 입문 과정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실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문제도 더 풀어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